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 갖고 있던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자금 그리고 승계구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설명대로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이런 설명은 조금 궁색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지분을 팔아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일감을 계속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롯데도 경영권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이 일본 내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동생인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권이 다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 때에서도 경영권의 분쟁이 형제 간에 이뤄졌었는데 아들 때에서도 이어지는 건지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쌍용 자동차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회장이 평택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고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정말 만나는 것 자체에 그친 것 같습니다. 마힌드라가 갖고 있다는 신뢰의 경영 문화 이번에 좀 보여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경영권입니다. 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어제 4년 만에 쌍용차의 야심작인 신차 티볼리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참석을 해서 성공적이었다 평가를 받는 반면에 초대받지 않았던 해고 노동자들 발표회장 밖에서 절박함을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 마힌드라 회장이 평택 공장을 방문할 때 극적으로 해고자 대표 2명과 면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짧은 만남이었고 뭐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만 오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직접 면담에 나섰던 김정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 부지부장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죠. 금융위원회가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철폐를 하고 상반기 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보여서 국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과연 어떤 것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뭐 3일 연속 시장은 재미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84포인트 0.18% 하락해서 1913.6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뭐 선방했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3.17포인트 0.56% 상승해서 574.1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수급상 부담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조금 매수의 힘을 보태면서 뭐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데에는 좀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해외 증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주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부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재미없는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떨어지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재미없다라는 건 정말 심심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연초가 되면은 좀 활동력도 있고 시장의 흐름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급등한 이후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시장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2% 내외에서 아주 뭐 침체된 흐름 이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대외 환경이 여전히 뭐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세계은행에서는 이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고요. 구리 가격 역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유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점들 여전히 시장에는 우호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불안 요인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당장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2회의가 있고 또 그리스의 조기 총선도 있고 넘어야 될 또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 놓고 시장이 사실 재밌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연초인 것에 비하면은 시장의 활동력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뭐 상대 비교를 하자면은 그나마 코스닥이 좀 나았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 또 지속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효과라는 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한 188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율을 보였고 기관도 72억 원 정도 뭐 규모는 많지 않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부진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뭐 두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특별히 뭐 재미있는 또 내지는 관심 가는 업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글로비스는 계속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글로비스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오늘 한 8%가량 떨어졌으니까 네. 글로비스는 어제와 합쳐서 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디스플레이 쪽, IT 중에서 대표 디스플레이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양새를 보였으니까 그리고 통신주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재미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내일 금통위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 IBK에서는 이번에는 뭐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네. 여전히 동결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내리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어디 있으니까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고요. 예. 이제부터 재정정책을 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3월쯤 가서 내리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네. 있겠지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취업자 수가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반가운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예.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취업자가 2,559만 명, 그래서 전년 대비 53만 명이 늘었는데요. 네. 53만 명 연간 증가 규모는 200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였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한 39만 명, 40만 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분명히 작년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많긴 많았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장년층이 주도했다는 거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0대하고 6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50대는 24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60대는 20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10대, 20대는 7만 7천밖에 안 늘었고 30대는 오히려 2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장년층에서 네. 늘어났다는 것이고 장년층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장년층이 여기서 갑자기 뭐 좋은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의 질은 일자리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네. 아마 퇴직한 직장인들이 50대 뭐 60대 이렇게 돼서 자영업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 또
안정성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취업자도 늘었지만 실업자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취업자도 늘었지만 경제활동 인구 늘어나는 인구를 다 취업 일자리가 소화를 못하니까 그만큼 또 실업자도 늘어나는. 그래서 작년 실업자가 93만 7천 명이었는데 1년 전 대비로 보면 13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네. 특히 15세에서 29세 이른바 청년 실업률이 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 예, 젊은층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늘긴 늘었습니다만 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실업률이 9%라는 거는 일하고자 하는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인 실업률은 3.5%였죠? 네. 네, 청년 실업률이 9%다. 이게 예전에 스페인, 그리스 이런 재정 위기 국가들 그때 네. 청년 실업률이 거기는 뭐 20%까지 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거에 비견되는 높은 실업률로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의 뇌관 중에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계 부채잖아요. 네. 점점 늘고만 있고 또 질도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대책이 곧 나온다고 하죠? 네. 정부가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예. 이 가계 부채 대책을 한번 또 내놓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뭐 수없이 가계 대출 내지는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결국 금리나 DTI, LTV 완화 이 조치만으로도 지금 가계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빚을 좀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을 네. 시키자.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있는 대출을 받더라도 좀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이자만 갚고 나중에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이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좀 바꿔나가보자라는 쪽으로 아마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65%가 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이 만기 일시 상환식 또는 거치식 이런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빚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이야 금리가 낮으니까 싼 이자에 그냥 취해서 대출을 받아도 별로 상환 부담을 못 느끼는데 이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가 되면은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매달 내는 이자 역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구조로 그건 돌려 말한다면은 이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을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을 원리금 분할 상환식 대출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부가 사실 이 대출을 이 변동금리 대출을 좀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고 거치식 또 내지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려고 무진장 정부가 뭐 독려를 하는데도 네.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단은 당장 이자 부담 없는 쪽에만 예.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갚는 분들 빌리는 분들 입장에서도 원금 같이 갚아 가기보다는 이자만 내는 게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금 부담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들도 자꾸 그런 대출을 팔게 되고 대출을 받는 분들도 그런 쪽을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긴 트렌드에서 긴 안목에서 대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일선 금융 현장에서는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동금리보다는 장기 고정금리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늘 유리한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유리한 건 아니고 분명히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고요. 네. 금리가 높을 때도 고정금리가 유리한데 금리는 다만 이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금리는 언젠가는 오르고 언젠가는 또 내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짧은 만기의 대출이라면은 뭐 금리 낮은 시기만을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대출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가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금리, 고정금리라는 게 결국 예측 가능한 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매달 내가 내는 이자가 얼마라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런 이자 지출에 맞게 이제 본인의 어떤 지출 구조라든가 가계 살림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고정금리 대출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외환위기 막 터지기 전에요. 네.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태국 경제를 얘기했을 때 그 충격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데. 그래서 블룸버그가 한국 경제 진단을 했는데 안 좋게 있더라고요. 예, 이제. 걱정됩니다. 환율 쪽에서 이제 오늘 얘기가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원화 가치가 여전히 강한 달러, 약한 엔화 네. 이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 올해 원화 가치가 대략 한 4% 정도 절하가 돼가지고 환율은 오르는 게 되겠죠. 네. 달러당 한 113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엔은 지금 아베 정부가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는 또 원화는 강세를 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강한 달러 약한 엔화 사이에서 물론 뭐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도 득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어쨌든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가 상당히 힘들어질 그런 예.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 어떤 외환 정책 같은 게 주체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잘 돌아가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지 될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쌍용차의 신차 티볼리가 발표가 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회장이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마힌드라 회장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만나고자 했지만 잘 안 됐다가 오늘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짧게 만났다고 하는데 직접 면담에 들어갔던 김정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수석 부지부장 2부에서 연결을 해서요. 어떤 얘기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용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이후 정비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 안쪽은 많이 남았는데 바깥쪽이 다 달았잖아요. 네. 보통 이 실린더 형태인데 네. 그래서 원활히 못 들어갈 때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네, 어떤 부분 오늘 수리하러 오셨어요? 네, 엔진 라이닝이요. 수명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왔어요.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모르고 했는데 업소마다 다 틀린데 그걸 좀 일률적으로 하면은 어디 가나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받을 때 소비자로서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네, 궁금증이 많았죠. 뭐 가격이 다 틀리고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언제부터 정비 공임료가 공개됐어요? 2015년 1월 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개됐습니다. 지금 중요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펑크 수리, 스타트 모터, 발전기, 브레이크, 패드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공개된 게 소비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고요. 모든 정비업체가 다 동일한 그런 공임이 책정되는 건 아니지만 각 정비 품목에 따른 공임이 있다는 거를 아시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곡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김윤경의 생생 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쌍용차 해고자와 마힌드라 회장과의 만남, 그 내용은입니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던 모기업이죠.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번에 신차 티볼리 출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 오전에 아주 극적으로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고자 복직 가능성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귀 기울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남에 참석을 했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정은 수석 부지부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해고 노동자들과 마힌드라 회장이 만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대표분들만 들어가셨나요? 몇 분이 들어가셨어요? 김득빈 지부장님하고 네. 저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측에서는요? 사측에서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하고 네. 코인카 이사회 의장 예. 그리고 이유 사장 예. 그리고 공장한 노동조합 김규환 위원장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몇 분 만나셨어요? 시간? 그러니까 옆에 배석하신 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둘 그리고 네 명 총 여섯 명 이렇게 만난 거. 네. 시간은 그 얘기 나누신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뭐 정확히는 뭐 시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약 한 20분 정도 만남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제 간담회 할 때도 굉장히 사측이 강경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 아침에 예. 이 마힌드라 회장이 들어올 때 싹 스쳐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화 어렵겠다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성사가 됐나요? 사실 그 신차 발표회 그 장소에도 네. 저희들이 좀 참석하겠다라는 그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 측에 일단 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공장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공장에서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아침에까지도 네.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급작스럽게 네. 정문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통과하고 만남이. 나서라는 거는 마인드라 회장이 공장 안에 그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온 건가요? 아, 뭐 시간상 보면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만나려면 진작에 만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33일째 굴뚝 위에 계시는 그 이창근 정책실장님이 트위터를 네. 이용을 하셔서 굉장히 마인드라 회장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하자, 렛츠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얘기를 계속했더니 이번에는 답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일단 그 자리에서 예. 대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대화를 했다 이걸 알려주던가요? 네, 트위터로 네. 보여주면서 굴뚝의 상황 이런 상황 좀 보고 있다. 네. 이 정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해고자와 굴뚝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없던가요? 그 오늘은 예. 뭐 그 다음 이야기보다는 네. 해고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좀 만나서 네.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네, 뭐 저희들 뭐 어떤 그 이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대적인 감정은 없고요. 예. 네, 분위기는 좋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 6년간 그 이 싸움을 계속해 오시면서 마힌드라 회장과 이 해고 노동자가 만나서 서로 얘기한 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이유일 대표하고도 몇 번 못 만나셨죠? 아니요, 못 만났습니다. 아예 네. 못 만나셨어요? 예. 그럼 6년에, 오늘 이유일 대표도 처음이네요? 예, 그, 6년의 시간 동안. 예. 예, 오늘 처음으로, 좀, 면담이. 네. 대화가 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어제 그 간담회 할 때 이유일 대표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이율 네. 대표는 정리해고자는 없다. 뭐 스스로 예. 정리해고를 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또 마인드라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티볼리가 좀 잘 팔려서 흑자를 내면 뭐 이런 조건. 네. 예. 네. 그래서 해고자 복직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만났다는 것. 이거 자체로는 네. 좀 희망을 실어봐야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6년 만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네. 저희들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남 자체 오늘은 뭐 구체적인 어떠한 그 해고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네. 앞으로는 이 오늘 그 만남의 자리를 계기로 네. 실질적으로 해고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리고 굴뚝에 있는 저 두 명의 해고자가 내려올 수 있는 계기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직 조건 뭐 이런 얘기는 그러면 오늘은 전혀 언급은 안 된 건가요? 네, 오늘은 뭐 해고자 복직에 관련해서 예. 시간도 짧았을 뿐더러 어떤 네. 그 사전에 논의돼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서 네. 그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 이야기를 좀 네.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고자의 문제가 아란드 마인드라 회장도 네. 지금 알고 있다라는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들 또한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이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들을 네.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 예. 비전들을 위해서라도
해고자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네. 아난드 회장 또한 그 유일 사장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안에 예. 해결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마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대화라는 것은 만나야 네.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난다는 것이 SNS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네. 사실 굴뚝에 있는 분들하고는 전화로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는 거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짧은 예.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기자들의 나쁜 습성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앞으로 이제 누구와 대화를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안 물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오늘 이제 한 3시쯤 예. 평택 공장을 떠난다고 네.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평택 공장을 떠났는지는 좀 확인을 아직 못 해봤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 사장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서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아난드 회장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더 이상 좀 늦추지 말고 네. 이제 이 문제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자리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부장님께서 대표로 네. 말씀을 해주시는 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은요 사측에 네. 구체적으로 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어떤 것들인지 좀 적시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그 요구는 단순한 거잖아요. 아, 예. 지난 그 6년 동안 저희들이 그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네. 이거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고자의 그 6년의 삶이 이제 그 해고자라는 그 꼬리표를 네. 좀 떼고 싶고 예. 일상의 삶으로 다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그 요구이자 예. 또한 그 26명의 죽음이 저희들은 또 잊지 못할 예. 아픔으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죽음에 대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덧붙여서 또 하나 그 선배가 네. 저희들에게 아직도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굴뚝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200만 원씩 더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들 뭐 요구를 회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네. 해결하고 예. 저희들 그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지만 기본리의 신차. 예. 예. 저희도 성공적 출시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어떠세요? 예. 티볼리 이제 7년 만에 신차였잖아요. 4년 마인드라에서 인수하고 4년 만.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회사가. 네. 흑자가 전환이 되면, 뭐, 2009년도, 공장은 떠났던 뭐 해직자 이렇게 표현되고 어느 언론에서는 해고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네. 흑자가 전환되면 회사가 정상화되면 네.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네. 흑자 전환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흑자가 전환되고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그것은 지금 예. 네, 온 국민들, 유명 연예인들, 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해군 노동자가 만드는 티볼리를 타고 싶다라는 그런 이 그 국민적 그 열망과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 예. 그 속에서 쌍용차의 흑자 전환 정상화 내지는 새로운 도약 부활을 네.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금 부지부장님의 바람이나 해고 노동자분들의 네. 많은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누구와 누구가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창근 실장님하고 김정욱 위원이신가요? 제가 정확한 그 직함은 모르겠는데. 네, 사무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만든 티볼리를 타고 싶어요라는 그 말들을 붙여놓고 네. 표어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사진도 많이 올리고 거기에 예. 많은 바람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고자 전원이 복직이 되고 또 이 희생자 26분 가족들도 포함이 되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뭐 사과라든지 보상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요구 사항이 되겠네요. 손배소 일단, 포함하고 예. 예. 그 일단 그러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만나서 네. 일단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 주장했던 요구했던 내용들이 뭐 모를 리 없을 거고 네. 좀 전에 그 이야기했듯이 국민적 바람이 지금 무엇인지는 이미 지금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기타 여타의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의 그 바람에 열망에 답하는 것이 네. 바로 쌍용자동차의 앞으로 네. 정당화 예. 이런 거에 지금 길 아니냐 그 길을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네.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만남이 진짜 희망의 시작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측도 네. 거기에 걸맞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측으로 네. 사측에서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표면적인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 정말 그 다녔던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를 주인처럼 여기는 그 직원들도 함께 대화를 해서 많은 것들을 좀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김정훈 수석부 지부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연초에 이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연초 그 분양 공급 물량을 보면 예.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1월 초 분양 예정 물량이 14,904가구거든요. 최근 3년간 1월 평균 분양 물량이 6,137가구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던 뭐 법규라든지 제도, 금융 등이 완화돼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이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 3월 달부터 청약 자격 완화,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의 어떤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하는 어떤 올해 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분양 시장은 계속 뜨거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완화가 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조건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시기죠. 1월에 그 알짜 분양 단지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들을 들 수가 있나요? 우선 전체 분양 물량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택지 개발 일도로 굉장히 많고 물량이 이제 지방보다 수도권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주요 단지를 보면은 그 강서구 마곡동에서 현대힐스테이트가 1,194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동탄에서 후반 그 베리디움이 1,695세대, 인천 송도에서도 후반 베리디움, 그 다음에 해운대, 대구 북구, 경남 창원, 충남 천안 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기존에 지금 오늘이 뭐 1월 14일이니까 공급했던 것도 합치면은 한 14,000가구가 공급을 했거나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택지 정말 이 분양가 상한제 유지를 방금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예. 택지 개발 지구가 다시 한번 좀 회자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하면 공공택지는 분양 그 아파트에서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 당분간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분양가가 또 그 상한제 그 폐지로 인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언급했지만 3월부터 청약 조건 완화가 되면 이게 청약 사실은 과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1회 신도시 같은 경우 그동안 한 2, 3년간 꾸준히 공급을 했는데 네. 향후 2년간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강남 보금자리라든지 뭐 판교, 광교 수도권 인기 신도시 등이 신규 분양이 올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 등 그 특지개발 지구가 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뭐 주택시장에서 나오는 통계들 보면은요. 예. 뭐 여전히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뭐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신규 분양시장의 뜨거운 걸 보면 예. 윗목과 아랫목의 그 온도 차이가 상당한 것 같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지금 예. 신규 시장은 작년 중반 이후부터 아주 불이 붙어서 물론 뭐 이제 지역별로 또 평균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뜨거운 반면에 기존 주택 시장은 작년에 그 재건축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거가 호재로 인해서 많이 좀 거래도 됐었고 그 가격도 그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은 또 그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대에 또 이렇게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조금 멈춤이 없지 하거든요. 그리고 네. 수도 그 신규 분양 시장하고 기존 주택 시장에 상당한 좀 괴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나는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체험도 하고 있고요, 직접. 그렇죠. 또 예,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예. 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학권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좀 늦었지만 예. 좀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게 빨리 시행이 좀 돼야 될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전월세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도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부작용도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요 민간 기업형 임대 파트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그 물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그 오세훈 서울시당이 그 시프트라는 거를 고객 네. 중산층을 겨냥해서 그 상품을 예. 내놨었는데 공급량도 많지 않고 이게 이제 그 SH공사, 서울시가 SH공사가 이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니까 이 두 공공기관이 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매입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공급을 유도해가지고 공급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대기업들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그 방침이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들은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제도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어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예. 나오긴 했죠. 그런 네. 어떤 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물량하고 어떤 대기업 참여 여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몇만 가구로는 사실 혜택 그 수혜를 볼 상황이 아닌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한 많은 숫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전월세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물량을 대규모로 좀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정권이 좀 바뀌더라도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그 실효성을 가져가려면은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 지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금 중산층을 대신해서 중산층을 겨냥한 상품만 좀 내놓겠다 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저출산이다. 상당히 지금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네. 신혼부부든 이렇게 이 사람들도 기회 줄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투룸 그런 그 전월세 아파트도 많이 공급을 해주는 게 이게 예. 그 성패의 관건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임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전세로 주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예. 높여서 받으려는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최소 몇 프로까지 못 올리게 네.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최초 그 임대 보증금하고 그다음 임대료를 어느 정도 그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이상은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어떤 1년, 2년 차 지나더라도, 그, 인상폭을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간업체가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하면, 예. 민간업체한테 뭐 토지를 싸게 구입하게 한다든지, 뭐 세제를 좀 뭐, 완화시켜준다. 이런 어떤 혜택들을 줘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전세도 그렇고 월세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두겠다라고 했었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그러니까 이게 다 월세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그 반 전세, 월세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예. 보증금 일부 내고 월세를 내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그 월세 대출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같이 괴를 해서 이미 월세 시장으로의 도래를 예측을 하고 그에 대비를 하는 어떤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세는 올해도 계속 속도를 좀 낼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저금리에다가 뭐 상당히 집주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 또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 월세 물량이 임대 물량 가능성이 40%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도 또 그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집을 사는 것보다는 뭐 또 저 전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보다는 월세가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저 분위기는 확산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김학근 대표님은 어제 발표된 이 장기 주택, 그러니까 장기 임대 주택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 괜찮은 걸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거군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를 예. 안정시키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얼마나 참여하느냐고 네. 물량을 꾸준히 진행하느냐에 어떤 예. 성과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BMW X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X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핀테크, 핀테크 많이 하죠. 이게 파이낸셜, 금융에다가 테크, 기술을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올해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의 해로 만들겠다. 그래서 규제를,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들으면서 느끼는 점, 또 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의 0945. 샵의 0945로 지금 보내주시면은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번을 추첨을 해서요. 3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르에서 칸단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생방송 듣는 게 훨씬 낫겠죠. 팟캐스트보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